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네. 감사드리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그 사연과 목소리를 듣게 되는 공개 상담을 신청해 주신다는 게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그러니까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게 예. 지난번에 조금만 더. 저희가 상담했던 게 날짜가 보니까 2주 전이 돼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아, 예. 저희가 상담을 했었고, 그거를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공개 상담 샵 12 해서 12번째 공개 상담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올렸었는데, 보셨지요? 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보고 말아들은 아, 그랬었네요. 그래서 듣고 보셨네요. 누가 말을 하던가요, 보고? 제가 그 아이가 서울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서울에 있는 그 지부에 어떤 분이 들으셨나 봐요. 이게 듣고 보니까 저 같으다고 그 들었다고. 그랬네요. 서울에 있는 지부의 어떤 분이라면 어떤 지부 이야기인가요? 거기에 서울 지부인가? 아, 저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는데 어디 그 나와라 그러면은 제가 딸 보러 갔 갔다가 날짜 맞춰서 갔다가 거기 한두번 정도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가족분들, 그러니까 우리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 이 예. 자녀를 돌보는 가족분들 모임 이야기시네요. 네. 크게 보자면 대표적인 단체가 우리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에 아, 예. 서울시 지부도 있고, 아. 아니면 또 서울에는 심지회라고 해서 그 모임도 심지회? 활발하고, 네, 예. 심지회라는 모임도 활발하고, 그래서 심지회든지 아니면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서울시 지부든지 그 이야기인가 보네요. 그래도 아시는 분이 있어서 모임 있다고 연락해 주시면 어머니께서 시간이 되면 가보시고 그렇게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모임이든 모임에 소속이 돼서 그렇게 활동을 아. 하셔야지 돼요. 예, 근데 서울이라는 거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네, 예. 제가 자주 못 나가고 좀 그게 조금 아쉽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근데 딸은 지금도 그런 데 나가는 걸 자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네요. 예. 그래도 나가야죠, 그렇죠? 여태까지 딸이 싫어해서 제가 지금 안 나갔었거든요. 예. 아, 그럼 저도 우리 아이는 좀 다르지 않나?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다르지 않나 하셨는데 어떤 점이 예. 다르지 않나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잘 연구를 안 해봤고 남들한테 들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예. 이게 기질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병이 아닌가? 예. 얘는 기질적인 것보다는 좀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병이라 얘는 또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얘가 어디 센터나 이런 모임에 안 나가고 뭐 뭐라고 하지 자조 모임인가 그런데 또 주간 뭐 모임 그런 데도 안 나가고 센터도 구 센터도 안 나가고 그래서 얘는 좀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되나? 그리고 저도 그러셨네요. 신앙에 몰두해가지고 아이가 예 너무 신앙에만 몰두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저게 옳은 건가? 엄마가 이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때 좀 우연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무슨 뭐 사이코드라마인가 하는 걸 봤는데 그때 그분하고 상의했더니 당장에 입원시키면은 금방 낫을 거라고 열흘만 입원시키라고 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게 그때 좀 후회되고 아니면 그때 무슨 심리적인 상담 심리 상담이라도 했으면 될 것을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고 하다 보니까 아이 병은 깊어지고, 저 집은 엉망되고, 저는 지칠 대로 지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걔가 30년이나 됐는데, 40대에서, 제가 이제 그때 40대였고, 지금 70대인데, 30년 인생을 어떻게 보냈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아이도 참 빨리 좋아져야 되겠지만, 저도 막, 그때 너무 억울하고.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네. 따님이 처음 발병할 때에 어머님 나이가 40대였었는데, 초반이었었어요. 40대 한 중후반이셨는데, 예, 중반, 중반, 예. 지금 어느새 세월이 30년이 흘러서 어머님 네. 나이가 70대가 되셨고, 따님이 그 당시 어머님 나이가 됐네요. 맞아요. 원래 예. 48살이니까. 예. 그래서 지난 30년 세월 참 어떻게 살았었는지, 정신없이 지나가다 액션은 지금, 하나도 예. 정신없이 발전은 하나도 안 됐고, 예. 지나가다. 네? 뭐가? 발전은 하나도 안된것 아, 같고, 발전이 하나도 안 됐다고요. 그러셨네요. 그냥 버티고 사셨네요, 30년 네, 세월을. 어떻게 살아보죠? 네. 그래, 아까 어머님께서 잠깐 하신 말씀이 우리 딸은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하나는 어머님 생각에 우리 딸은 이게 기질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 아빠가 폭력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우리 딸은 그 충격 때문에 발병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발병 원인이 딴 애들하고 좀 다르지 않나. 어머님은 그 생각을 배우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딸이, 우리가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각 시나 구나 군에서 단위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주간에 낮에 가면은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하는데, 따님은 그런 데를 영안 나갈라 하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딸한테는 그런 데가 안 맞는 게 아닌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어머님이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그 세월 동안에 어찌됐건 어머님께서 어디 모임회를 나가려고 해도 또 따님이 그런 모임에 나가는 걸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데 좀 다니는 것도 좀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저렇게 30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싶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래, 지난번에 이제 공개 상담을 한번 2주 전에 하셨고, 그게 이제 제 공개 상담, 12번째 공개 상담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또 공개 상담을 다시 한번 신청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어떤 걸 의논하고 싶은 건지 좀 말씀을 해주셔요. 그때 말씀이 이제 네.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교수님이 조급해하지 마라. 그 문제가 더안 풀린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고생 안할 것이다. 희망이 있다. 이제 방향을 잡으면 혼자 나간다. 예, 너무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우물 안에 깊이 빠져 있으면 나오기 힘들듯이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물론 희망적인 그 생각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어떤 것을 어떻게 약간 구체적인 것을 조금 방향 제시 같은 걸 조금 더 자세히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예, 제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좀 의논을 하고 싶다. 예. 그리고 제가 하도 많아서 그거 한 가지 하고 약을 저한테 맞는 약을 안 먹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었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서울 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언니가 힘들어도 동생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지 자기가 힘든 걸 얘기를 안 해요. 여간해서. 근데 아까 저한테 뭘 물어보면서
딸하고 통화한 적 있냐? 그래서 안 했다고. 그러니까 어젯밤에 어디다가 그렇게 통화를 하더래요. 얘가 통화를, 저한테도 얘기를, 통화를 많이 어딘가 하면서도 얘기를 안 해줘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면은 뭐 생명의 전화 같은 데 전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또 옛날에 알았던 그 친척들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건 이제 차라리 괜찮은데, 좀 어제 또 증상이 얘가 뭐냐면, 이렇게 빨래를 오수기 자꾸 세탁기에다 집어넣어요. 언니가 너무 어제 빨래를 해서 얻어서 개 놓은 빨래를 또 세탁기에 집어넣고, 지 옷장에서 속옷 있는 데를 다 꺼내가지고 또 집어넣고, 또 심지어 새로 산 코트까지도 세탁기에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아우, 막, 놀래가지고, 야, 왜 이러냐, 도대체 이게, 네가 알잖냐, 이새 옷을 왜, 코트까지 집어넣고, 새로 빠른 옷을 다시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고 그런대요. 언니가 보통 깔끔한 사람이 아닌데, 냄새날 이유가 없는데, 그 증상인지 냄새가 나서 빨아야 된다고. 여기서 저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빨래를 막 옷을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제 옷을 갖다가 자꾸 남한테 갖다 줘요. 옛날 센터 조금 나갈 때, 센터 나갈 때 조금 어려워 보이는 사람 있으면은 엄마 옷을 갖다가 막 몽땅 갖다가 줘버리고 그랬어요. 그래, 그런 것도 얘기를 하면 엄마가 얘기를 잘 듣고 취사 선택해서 엄마가 필요한 거, 막, 취사 선택해서 예, 엄마가 이제 알아서 골라서 이거는 엄마가 이제 양보할 수 있다 갖다 없는 분 드려라 하고 줄 건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갖다가 그냥 옷을 몇 가지를 갖다 주고, 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옷을 찾아서 보면 없으면 너무 속상하고 막, 그러고, 와. 근데 원래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반장할 때도 그 옛날에는 그 준비물을 전부 개인적으로 해왔잖아요. 집에서 다 해갖고 왔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때 보면 보통 뭐몇 명은 안 해오잖아요, 준비물을. 지가 그 준비물 안 해온 애들이 하나도 없게, 선생님한테 혼나는 아이들 하나도 없게 하려고 맨날 저한테 준비물 나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오늘은 네 사람 거 해줘. 오늘 세 사람 거 해줘. 응. 전체가 다 같이 준비물 가지고 수업할 수 있도록. 그건 참 그랬었네요. 아름다운 생각이잖아요. 그런 건참 그때부터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얘가 반장을 잘하고 하니까 굉장히 이뻐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 중학교 가서도 이게 중학교를 얘기하면서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예. 근데 반장하면서도 거기서도 이렇게 잘하니까 좀 사춘기가 돼서 그런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반장하다가 3학년 되니까 또 반장을 뽑혔는데 지가 안 한다고 지가 사양을 했는데 자꾸 애들이 반장을 하진 나 뽑지 말라고 새로 다시 선거를 하면 또 뽑고 또 뽑고 네 번을 그렇게 해도 반장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막 화를 내면서 왜너 그동안 지난 1, 2학년 동안 반장하더니 왜 내가 싫으냐? 어? 너왜 반장 안 하냐? 그러면서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애들 보고 얘 뽑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3학년 때는 반장 안 했는데 1, 2학년 때 반장하면서도 아이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좀뭐 가출하고 그런 애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걔는 이제 으부다부지 밑에서 크다가 아이가 집이 불편해서 가출도 했는가 본데 선생님은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아이한테 좀 매를 댔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 걔 때리려면 나를 때리라고. 응? 걔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나를 때리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얘가. 아우 참. 그리고 이제 예,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그러네요. 막, 따님이 마음씨가 참 고왔네요. 예, 굉장히 마음씨가 남들 곱고, 위할 줄 알고. 예. 선생님하고 지가
그때 옛날에는 애들 책못 읽는 애들도 막 있었지요. 지금은 많이 애들이 깨우쳐갖고 학교 들어오지만 그전에는 학교 책도 못 읽고 학교 들어오니까 지가 책못 읽는 애들 남겨놓고 이제 못 가게 집에 교실에 남겨놓고 너 나랑 같이 공부하고 가. 책이 책 이거 완전히 그 공부하고 가. 그러고는 지가 남겨놓고 지가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남겨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가 남겨놓고 너 이다음에 크면 어떡할 거야? 왜 공부 안 해? 그러고는 그러면 남자애들은 막 도망가고 몰래 막 그러는가 봐요. 그럼 지금 막 쫓아가서 데리고 와서, 응? 이 녀석아, 너 나중에 커서 너뭐 되려고 막 이래. 빨리 공부해. 막 그러고는 데려다가 또 공부시키고. 아우, 내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반장으로는 아주 막 최고로 여기고 막 그러는데, 그랬네. 아, 지가 저렇게 되니까 참 창피하고 하니까, 그래 더 있기가 거북하고 싫은가 봐요. 그래요. 그 어머니께서 참 지난번에도 이거 공개 상담하면서 그 지역 이름 나와서 제가 어머니께서 좀 불편해하실까 봐 그런 지역명을 제가 편집할 때 삭제를 했거든요. 예. 오늘도 그래 주시면 그랬었는데 좋겠어요. 예,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그 삭제를 해드릴까요? 지역명은? 네. 알겠습니다. 딸딸 이름도. 이름도 예, 지난번에 한번 딸 이름이 나왔길래 제가 삭제를 했었거든요. 예, 그거 딸 이름도 혹시라도 실수로 말씀하시면 제가 삭제해 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아, 감사해요. 돼요. 예. 그래, 하여튼, 그래서 예. 말씀하셔요. 어제 예, 빨래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있다 하길래, 여기서도 그러는데, 이모네 집 가면 덜할줄 알았더니, 거기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러고, 어제는 또더 심하게 한것 같아서, 그제야도 그랬네요. 그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전화를, 통화를 해본 지 오래돼서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이 엄마 말 듣고 그 약을 처방하기는 참 어려운가 봐요. 그냥, 클로자리를 먹어야 얘는 좀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어렵고 그 제가 입제 입에서 그약 얘기만 나오면 막 애가 막 난리가 나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막아왜 그렇더라고요. 본인은 클로 자리를 먹고 본인은 고생을 되게 했던 모양이네요. 이한 20시간씩 잠을 잤고 변비가 심해가지고 또 고생했고 또 침을 흘린다고 그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변비는 나중에 없어지네요. 괜찮고 근데 이제 그 잠을 오래 자는 거는 약을 선생님이 조금 줄여주고는 더 이상 안 줄여주길래 제가 막 줄였어요. 200을 먹은 아이를 50으로 제가 줄였어요. 그런데도 잠은 여전히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네요. 그게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게 다 클로자리일의 부작용이거든요. 잠을 많이 자는 거. 클로자리일이 참 좋은 약인데 부작용이 하나가 그 잠을 많이 자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정작용이라고 합니다. 부작용이 크게 추체외로계 부작용, 항콜린성 부작용, 그리고 진정작용 이렇게 세 가지 부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는데 이 추체외로계 부작용은 근육 계통에 오는 부작용이거든요. 근육이 뻣뻣하다든지 떨린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항콜린성 부작용은 그 몸에 수분을 앗아가고 그래서 계속 입마름, 코마름이 생기고 그다음에 미세 근육 작동이 잘안 돼서 소화가 잘안 되고 변비가 생기고 오줌이 잘안 나오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진정작용은 몸이 축축 늘어져서 잠이 많이 오고 뭐 그런 그다음에 깨어 있어도 계속 몸이 무겁고 정신이 몽롱하고 근데 요게 이제 사람들마다 부작용이 심하게 부작용이 오는 사람도 있고 약하게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따님은 클로자릴 부작용이 심하게 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잠을 200ml 먹었는데 하루 20시간 잔다 하면은 많이 눌리는 거거든요. 200ml 먹는 환자들은 많아요. 200ml 먹으면 보통 환자들은 하루 한 10시간 자면 되는데, 따님은 20시간 잤다 하니까 많이 눌린 거죠, 부작용이. 그래서 잠이 많이 오는 게 그게 부작용이고, 그 다음에 깨어 있어도 정신이 몽롱해요, 자기가. 맑지 않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변비가 생기는 것도 앞에 이야기했던 항콜린성 부작용. 때문에 몸에 수분을 앗아가고 그다음에 그 미세 근육 작동이 안 돼. 상문의 근육 작동이 잘안 되니까 변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오고 그 변비는 이제 지나니까 괜찮더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침을 많이 흘려요. 밤에 잘 때. 아, 그래서 클로자리를 먹는 환자들은 베개에 저 수건 같은 거 이렇게 해주라고 하거든요. 침을 흘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죠. 대신에 이제 다른 약들에 비해서 주체 외로게 부작용, 근육이 뻣뻣해지는 주체 외로게 부작용은 거의 없다. 매우 적다. 그건 딴 약에 비해서 이점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 클로자릴이 이 환청이라든지 이런 환각 증상에도 효과가 있고, 또, 폭력적인 거에도 효과가 있고, 자살 예. 중독에도 효과가 있고, 등등. 이런 거에 다른 약들보다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딴 예.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볼때 냄새 난다라고 하는 게 환후. 우리 냄새가 남한테 안 나는 냄새가 나한테 날수 있거든요. 그거를 환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청, 환시, 환촉, 환미, 환후. 그래서 우리가 이 환각은 오감에 다 가능하거든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에 다 가능한데, 따님은 후각에, 코에 냄새가 남들한테는 안 나는 냄새가 본인한테는 자꾸 나나 봐요. 환후가 있는 것 같아요. 환각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클로자릴 먹으면 잘 잡히죠. 다른 약보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어머님 생각에는 클로자릴, 과거에 따님이 클로자릴 먹을 때에는 애가 이런 계속 빨래를, 뭐죠? 이 옷을 빨래통에 넣는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다른 약 오래 먹을 자니까, 때는, 그러니까, 아, 오래 자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에 얼굴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얼굴이 밝고 편안해, 편하고, 편안해. 예.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좀 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잠은 예. 많이 자더라도 애가 예. 클로자리를 먹을 때는 지가 얼굴 표정도 편안하고, 애가 좋아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은 클로자리를 애가 먹었으면 싶은 거고, 예. 따님 입장에서는 그거 먹었더니 자기가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등등 하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이게 인생이냐. 그러니까 나는 클로자리를 절대 안 먹겠다. 그래 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도 어머니께서 얼핏 약이 지한테 좋은 약을 안 먹을라 해서 걱정이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께서 포기하셔야지 돼요. 아무리 어머님이 생각할 때는 클로자리를 먹으면 좋겠는데 하는 어머님 마음에 그런 바람이 있어도 지가 내가 전에 클로자리를 먹어봤더니 그 약은 나한테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잠을 내가 너무 많이 자게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회생활을 할수 없으니 나는 클로자리는 절대 안 먹겠다. 어머니께서 클로자리를 200ml 쓰던 거를 50ml로 줄여서 먹여봤는데도 애가 계속 자더라. 라고 하면 부작용이 진짜 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로자리를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약의 용량은 일정 범위 안에서 먹어야 돼. 너무 줄이면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약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약은 이제 점점 용량이 늘면 효과가 좋다가, 그 다음에 일정량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효과가 오히려 떨어져요. 그래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용량이 있고, 최소한 요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는 용량에서 요 범위 안에서 먹어야 돼요. 넘어가 버리면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클로자릴 같은 경우에 200ml 정도는 흔히 먹어요. 흔히 먹는데 이제 여자들 같으면 200ml가 이제 쭉 꾸준히 먹기에는 조금 센 약이죠. 그런데 200ml, 그다음에 175ml, 150ml, 125ml, 100ml, 그다음에 많이 좋아져서 이제 증상이 거의 없다. 그럼 75ml 정도까지 줄여 먹는데 제가 알기로 여자들의 경우에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고 하면 50ml까지도 줄이긴 줄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한 75ml 정도에선 더 밑으로 잘안 내려요. 따님이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게. 따님이 지금 몸무게는 몇 킬로쯤 나가죠? 나가요. 70, 한5 이상 안 75 이상. 나가나 모르겠어요. 키는 네. 얼만데요? 피는 65. 65고, 몸무게는 한 75kg 나가고, 우리가 흔히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하게 되면은 살이 찌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체중에 비해서 보통은 한 20kg 정도 살이 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굴걸 75kg 좋아해요. 정도 나가면, 네? 달콤한 걸 좋아해요. 군것질을 좋아해. 그러니까, 먹는 거는 많이 먹고, 운동은 안 하고 하니까 살이 찌죠. 맞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흔히 이 약이 갖다가 입맛을 땡기게 만들고 해서 그렇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뭐그 정도, 75kg 정도. 제가 이제 그 몸무게를 물어본 이유는 그 용량, 75kg 정도 나가면 킬로자리를 50은 너무 적게 먹인 거예요. 안 먹은 거나 마찬가지다. 너무 적게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적게 먹어도 잠을 하루 20시간 잔다 하면은, 아니면 킬로자리를 부작용을, 킬로자리에 엄청 민감하다 해야 되나요? 킬로자리이 본인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후로 야를 킬로자리를 먹여야 되겠다 이 생각은 어머님께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할수 없이 다른 약들 중에, 킬로자리이 아닌 다른 약들 중에 제한테 맞는 약을 좀 찾으면 좋겠다 해야 되고. 그래, 주치의 선생님 서울에 계시나요? 어디 예. 병원 다니는 병원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녀요? 지가 다녀가지고 지가 마음에 드는 데를 골랐어요. 아, 동네 병원인가요? 대학 병원인가요? 대학병원은 아닌데 버스 타고 한몇 정거장 가던데. 동네에 있는, 그렇지만 정신과 의원은 아니고 병원이고. 병원이라면 의원은 규모가 작은 곳, 의사 선생님 혼자 근무하는 데가 의원이고, 의사 병원은, 선생님 2명이시고 큰 병원은 아니더라고요. 큰 병원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의원인가요? 의원. 의원일 가능성이 있죠. 의사 선생님 두 네. 분이 계신다면은 의원일 네. 가능성이 있죠. 그래. 어머니께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뵀더니 의사 선생님은 그래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던가요? 어떻던가요, 어머님께. 그렇게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본인이 싫다고 하는 걸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예. 지가 이제 병원 선택을 집단하는 잘 했는 모양이네요. 예. 의사 제가, 선생님이 또 예. 본인의 의견을 그렇게 존중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의사 선생님이셔요. 그럴까요? 그래야 본인, 그러면 존중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약을 억지로 먹이나요? 어떤, 부모가 원하는 약을? 무슨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 인격을 존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말?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엄마가 부탁한 대로 막 그걸 매기는 경우가 있나요? 강요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가끔은 있죠. 환자가 막 싫어하는데도 강요하는 경우도 있죠. 있는데, 그래 되면 이제 부모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는 그 의사 선생님이 좋다고 거기 다니라고 막 딸한테, 자녀분한테 강요를 하는데, 애는 자기는 죽어도 그 병원 가기 싫다, 그거는 가기 싫다, 딴데 가고 싶다 하는데도 부모가 막 고집 부려가지고 그렇게 다니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땐 좋은 아주 방법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병원은 본인이 선택해서 다니는 게 좋고, 그래야 본인이 또, 본인이 자기 가고 싶은 병원을 가야,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그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거든요, 본인이. 약도 처방해주면 처방해준 대로 잘 먹고, 자기가 불편하면 그약 먹었더니 어떻게 불편하다, 어떻다, 자기 의견도 잘 이야기하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하고 서로 의논이 잘 되잖아요. 그렇게 의논해가면서 치료 약도 정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본인하고 환자,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하고가 서로 의논이 잘 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당연히 환자의 의견을 잘 존중해주면 존중해줄수록 환자는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 속마음을 잘 털어놓을 거고, 또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도 잘할 거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면 그 말도 잘 따라 들을 거고. 그래서 제가 볼땐 따님이, 그러니까 따님에 대해서, 그래도 지난번에 따님이 짐 싸서 서울에 있는 이모 집으로 올라간 것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병원을 자기가 알아서 찾은 것도 그렇고, 제가 볼땐 따님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 길을 스스로 잘 찾아내고 있는 거죠. 어머님께서 제가 볼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지금 그 선생님한테 꾸준히 자기가 다니다 보면 그 선생님이 알아서 맞는 약을 잘 찾아주시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어머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이제 냄새가 난다 해서 옷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막 자꾸 빨래 통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은 어머님께서 이걸 잘 메모를 하셔야지 돼요. 평상시에 따님을 잘 도와주시고 싶으면 따님의 특이한 점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자꾸 메모를 하셔야지 돼요. 메모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갈때그 메모했는 거를 간략하게 의사 선생님들한테 너무 길게 이것저것 적으면 의사 선생님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짧게 이렇게 한 해서 메모를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메모지를 건네주고 설명을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건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증상이 이게, 아,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의사 선생님도, 아, 이거 환후가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하면 이제 그 점을 점검할 거고 또 거기에 맞는 약을 쓰시려고 할 거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이 정보는 의사 선생님께 드려야지 돼요. 의사 선생님께는 어머니께서 얼마에 한 번쯤 의사 선생님을 뵙나요? 저요. 아예 올라가고 한번 전화는 한두번 했고 한번 찾아가 뵀어요. 한 저기 서울 올라간 뒤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오늘 전화하고 세 번째 오늘 전화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빨래 얘기를 했더니 더안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께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면은 통화가 수시로 전화를 해도 통화가 가능한 모양이네요. 그래도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시간이 있을 때 퇴근할 무렵이나 점심시간 이제 손님 마지막 떨어지고 났을 때 그때 정도 오늘은 점심시간 막 임박해서 전화를 간호사님이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그거는 상당히 좋은 병원이에요. 보통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전화를 잘안 받아주셔요. 보호자분들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특별한 특이한 점이 있으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아, 이거는 내가 의사 선생님께 전달해야 되겠다 하면 전화해서 그렇게 전달하고 계시네요. 이제 전통 포탈 세 번밖에 못했어요. 아이고, 그냥 그래도 너무 또 불편해하게 안 해드리려고 제가 따님이 지금 서울에 짐 싸서 올라간 게 언제죠? 얼마나 됐죠? 그때가 그게 저도 그때 원래 5월인가 아, 5월인가 6월인가 난 5월인가 6월인가에 올라갔으면 지금이 11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 한 됐나? 5개월 정도 됐네. 5개월 정도 되는 동안에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세세번 번째 통화를 했고, 통화. 네, 그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다음에 또 서울 갈일 있을 때는 또한번더 뵙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어머님께서도 서로 긴밀히 서로 의논을 하시면 좋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는 엄마가 병원에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엄마가 얘기하면 약이 자꾸 높아진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자꾸, 엄마 가면 약만 높이게 되니까 안 된다고 하고, 저는 같이 가고 싶은데 못 오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가서 어디를 제가 못 오게 한다고요? 병원을 같이 따라가려고 하면 못 오게 해요. 엄마가 오면 이제 지가 얘기 안 하는 거 꺼내가지고 얘기해서 약만 올라간다고 약 높이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보호자분들이 의사 선생님하고 보호자분들도 면담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따님이 자기 약 올라가는 게 싫고 이러면 면담을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어떻게 면담하느냐면 의사 선생님이 요즘 잠잘 자요 하면은 네, 잘 자요 할 거고 사실은 잠을 잘못 자도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식사도 잘하고 잘 지내요 하면 내 식사도 잘하고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요. 뭐 요즘에 또뭐 마음에 불편하거나 힘든 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물어도 아니 아무것도 불편하거나 힘든 거 없어요. 그 예, 정도다. 맞아요.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 의사 선생님은 오, 그럼 잘 지내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예. 자기가 자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안 주잖아요. 딱 예. 올라가는 게 싫어서 환자들이. 항상 그랬어요. 그동안도 항상. 그러니까 그렇기 그러다가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반드시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 면담을 해야 되고 환자하고는 관계없이 보호자분들이 예.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호자분들이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따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 보호자분 이름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면담 신청해서 진료 신청해 가지고 의사 선생님 진료를 하면서 따님에 대해서, 자제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꼭 애가 병원 갈 때에 같이 갈라 하지 말고, 애가 병원 갈때 같이 갈라 하면 애가 엄마는 오지 마라 라고 하니까 같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하고 관계없이 다른 날에, 그냥, 다른 날에 그냥 예. 신청해가지고 가서 따로 의논하고 오시는 거죠. 그게 좋은 방법. 근데 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번 정도는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얼굴 보고 의논을 해야지 돼요. 지금 의사 선생님처럼 다행히 그렇게 전화를 받아주시고 전화상으로 의논을 해주시면 더더욱 좋죠. 그래서 제가 볼땐약 문제, 아까 어머니께서 약 문제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자, 지금 의사 선생님은 제가 볼때 기본적으로 참 좋은 선생님이죠. 따님 본인의 의견을 의사를 존중해주고 또 보호자분들하고도 자기가 시간이 될 때는 전화를 받아주고 보호자분의 의견도 잘 귀담아 들어주고 하니까 그 선생님은 제가 볼때 믿고 신뢰하셔도 될것 같고요. 약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거나 의사 선생님이 최고의 전문가니까 의사 선생님 알아서 잘 처방을 하시겠거니 생각하고 나는 정보만 주면 되잖아요. 내가 보니까 얘가 요즘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감안해 처방하실 거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 증상 부분이 있잖아요. 이 증상 부분이 이제 약을 꾸준히 먹다가 보면 나중에 차차 좋아지겠지만 그 전에까지 계속 이런 문제를 보일 텐데 이거는 말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리게 되면은 지는 점점 더 이게 불편해지니까 오히려 맞아요. 점점 더 심해져요. 그렇게 못하게 자꾸 나무라 하면 안 좋은 결과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는 아 이거 할수 없다 생각하고 빨아서 그냥 잘 개놓은 옷도 또 다시 집어넣으면 또 빨아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세탁기 그냥 한번더 돌리지 많이 돌리지 생각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탁기 자꾸 돌리는 게 이모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모님 입장에서는 자 이제 세제 아끼지 말자 세제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세제 아끼지 말자 또 세탁기도 이거 계속 돌린다고 이런 것도 아끼지 말자 생각하고 지가 그냥 빨래 빨겠다 하면 최대한 허용해 줄수 있으면 허용해 주고 그런 빨래는 어떤가요? 지가 내놓고 빨래를 다 이모님이 언니가 하나요? 아니면 따님이 하나요? 아니요, 전 세탁기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널지도 않고 배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따님한테 그 세탁기 돌리는 법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모님께서 따님한테, 그래, 이걸 옷을 하루에 뭐 세탁기를 뭐 10번을 돌려도 좋은데, 이모님이 내가 그렇게 하려니 내가 몸이 너무 힘들다. 네가 내를 좀 도와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탁기 돌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죠, 따님한테. 그래서, 세탁기 지가 돌리긴 하는데 꺼내서 널질 않고 걸어다 개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이 힘들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같이 하자 해야 돼요. 같이 하자 예.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애들이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부모님들이라든지가 잘못하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고 크게 보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욕이 없어서 안 하거나 아니면은 안 해봤던 일이어서 겁이 나서 시작을
시작을 안 하거나, 인데, 따님은 제가 볼때두 번째예요. 뭐냐면, 의욕이 없어서 안할것 같으면, 세탁기만 안 돌리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내요. 아, 그렇지. 다른 것도 다 내요. 그러니까, 시키는 말에 대답도 거의 안 하고, 이런 게 아. 의욕이 없어서 안 하는 거고, 다른 건다 잘하는데, 뭐, 쥐할거 하는데, 세탁기를 안 돌린다. 요거는 세탁기를 안 돌려봐서, 세탁기 돌리는 게 조심스럽고, 겁이 나서, 못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래 개고 하는 것도 안 해봐서,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 도와주는 방법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자, 옆에서, 니는 예. 지켜만 봐라. 자, 이게 이제 빨래하고 빨래를 이렇게 털어서 넣는 거 있잖아요. 빨래줄에 넣는 것도. 자, 니는 그냥 요 같이 들고 와서 요서 이모가 넣을 테니까 니는 넣는 거 그냥 구경만 해라. 하고 이제 넣으면서 뭐 이러시죠. 이야기 나누면서 넣는 거죠. 넣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몇 번은 요렇게 구경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일부만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널면서, 자, 요거는 네가 조개에다가 한번 널어봐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나중에는 역할을 바꿔서 이제 네가 한잡 널어봐라. 이모가 옆에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고 하라고 옆에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네가 한번 널어봐라. 내가 지켜봐줄게 하고 옆에서 지켜만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가르쳐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작게 쪼개서 빨래 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거를 못해. 이거 당연히 그냥 하라 하면 하는 거지. 한 번만 보여주면 하는 거지. 아니에요. 안 해보던 일은 조심스러워서 한번 봐가지고는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빨래 개는 것도 자, 니는 그냥 그 옆에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이모 빨래 갤 테니까 니 와서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옆에 보기만 해라 하고 앉혀놔놓고 빨래를 혼자 개는 거죠. 혼자 개고 그렇게 여러 번을 한 뒤에는 그 다음에 빨래 개면서 다 갰는 거, 자, 요 빨래 갰는 거 요거 조기에다 갖다가 좀 넣어둬라. 이렇게 매우 간단한 것만 또 시키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 단계로 이렇게 해나가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은 네가 했는 거를 거꾸로 이제 거꾸로 네가 한번 개봐라. 내가 옆에 도와줄게 하고 이제 지가 개도록 하고 옆에 도와주고 또 나중에 되면은 네가 개봐라. 내가 옆에 지켜봐줄게. 지켜만 봐주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 가르쳐야 돼.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돼요. 요게 제가 요 원리 하는 방법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은 제 책이 있는데, 그거 한번 사서 한번 읽어 보셔요. 이게 제 책이 정식으로 지금 출판사에서 출판이 된게 아니라 그냥 책을 찍기만 해서 저희 재은 심리 상담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보내달라는 사람한테만 보내주는 책이거든요. 어떤 책이냐면 잡초 인생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한 게 있어요. 잡초 인생이라고 잡초 하는 인생, 게. 잡초인생이라는 책에 보면은 여기에 그 어떤 부부가 사는 이야기, 이 병을 지닌 당사자들끼리 부부가 돼서 사는데 그 남편이 이 아내한테 집안 살림 가르친 이야기가 나와요. 한 3년에 걸쳐서 집안 살림을 가르쳤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처음에 걸레 빠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렇게 집안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빨래 하는 거, 밥하는 거, 요런 걸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 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이 아내가 나중에 집안 살림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집안 살림을 자기가 다 도맡아 하고 막 청소하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청소 열심히 집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밖에 나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밖에 다니면서도 어디에서 뭐 먹고 나면 자기가 설거지 할게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등등 이러니까 주변 사람도 좋아하고 그렇게 했는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거기서 놨거든요. 어머님께서 요 책은 우리 그 재은 심리 상담센터에 연락하셔가지고 김재은 선생한테 요 잡초인생이라는 책이 있다던데
한권 예. 보내주세요 하면은 요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2만 원 하는지 저도 그렇게 해서 돈 붙여주시고 요책 하나 받아서 요 책에 고 보면 고한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페이지, 20페이지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제가 써놨어요. 그거 한번 예. 읽어보셔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따님 경우에 세탁기에 빨래만 이렇게 자기가 빨래할 거는 잔뜩 내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손 하나 갖다가 나는, 요거는, 그러니까 세탁기에 집어넣고 세탁기는 돌려요. 집어넣고 거기서 돌리기만 끝나요. 하고, 그러니까, 예, 거기서 그거를 끝이에요. 예. 이제 이모님 입장에서도 세탁기를 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돌리고 났으면 자기가 그거를 널고, 예. 널어서 말리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딱딱 해서 딱딱 집어넣고, 이렇게 다 하면 이모님도 하루에 뭐 세탁기를 많이 돌리거나 말거나 큰 부담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부터 가르쳐 나가야지 돼요. 근데 이걸 그리고 충분히 가르쳐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산후 그 냄새가 난다고 혼자 스스로 냄새 난다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더 기다려야지 돼요. 자, 이거 가지고 무슨 예. 냄새가 난다 그러냐?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직코에는 아, 냄새가 네. 나요. 안 나는 게 아니라 찌는 냄새가 나요. 이게 예? 사람들마다 이게 다 달라. 찌는 냄새가 난다고요. 아, 직코에는 예. 냄새가 나서 엄청 예. 불편한 거예요. 옷마다 이렇게 맡으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지 의견을 물어봐 줘야 돼.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그럼 우리가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래서 예를 들어 세탁을 할때 세제 같은 것도 어떤 세제를 쓰면 좋겠나? 세제도 더잘 빨리는 세제도 있고 냄새도 더 좋은 냄새가 나는 세제도 있고 할 거잖아요. 또 세탁하고 뒤에 뭐를 넣는다. 그러니까 세제 같은 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또 필요하면 우리 뭐 향수 뿌리는 것처럼 뭘 이렇게 옷에다 좀 뿌리면 좋을 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네가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네가 방법을 좀 한번 찾아봐라. 무슨 냄새가 난다 그러느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엄마 코에는 냄새가 엄마는 잘 냄새를 못 맡겠는데, 니는 코가 엄마보다 훨씬 예민한가 보다. 아, 이모는 냄새를 못 맡겠는데, 니는 이모보다 코가 많이 예민한가 보다. 그래서 니가 냄새가 난다 하면, 니 많이 불편하겠다 싶다, 역겹겠다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냄새를 없앨 수 있을지, 네가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봐봐라. 그래서 세탁할 때 어떤 세제를 쓰면 좋을지 세제에 따라서 또 냄새가 좀 달라지겠나. 네가 쓰자는 세제로 쓸게. 그래서 지가 쓰자는 세제로 써야지 되고요. 우리 요새는 뭐다 빨래 다 하고 나서도 또뭐 냄새 좋으라고 또 뭐를 집어넣어서 또한번더 돌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네가 연구해서 그런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 다음에 옷장 같은 데에도 한 번씩 가다가 향수 같은 걸 뿌린다든지 뭐 무슨 하면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래서 요건 자기 의견을 그렇게 들어줘야지 돼요. 쓸데없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따님은 지금 이게 옷에서 냄새 난다 하지만 흔히 제일 많이들 호소하는 거는 옆집에서 소리 들린다, 윗집에 소리 들린다, 소리 가지고 흔히들 제일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맨날 그랬어요. 집에서도. 지귀에는 실제로 소리가 들려요. 아유, 그것 때문에 뭐냐면,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흔히 이렇게 되거든요.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러냐, 내 귀에는 안 들리는데, 맞아요. 그랬어요. 부모님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 밝은 사람은 남한테 안 보이는 게다 보이거든요. 어두운 사람은 돋보기를, 뭐죠, 안경을 껴야 보일 동 말동하고, 안 그러면 안 보이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이면 부모들이 뭐가 보인다 그러느냐, 이렇게 될수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여도 지 눈엔 보일 수 있어요. 또, 내 귀에 안 들려도 지 귀에는 들릴 수 있어요. 우리 그거 인정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인정해주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의논을 해주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상당수 부모들이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느냐, 이러고 지말 묵살을 해버리니까. 지는 괴로워서 발탁 뛰는 거죠. 매일처럼 소리는 들리고, 밤에 잠은 못 자겠고, 한데 맞아요.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 주니까.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리가 들리면 지 방의 위치를 바꿔주든지, 딴 방으로.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뭐 집에 무슨 방음 장치를 할수 있는 방법을 국리를 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집을 이사를 가든지 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계속해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고 치만 쥐어박으면 치는 괴롭게 할양 없죠. 그 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호소를 했나요? 옆집에 꼬마들이 좀 손자 손녀를 키우는 집인데 조금 소리는 나긴 나요. 근데 조용할 때도 우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조용할 때도 애들이 뛰어다닌다고 하고 또그집 아들이 처음에 우리 이사 왔을 때문 열어놓고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이제 이사 온 집이니까 들여다 볼거 아니에요. 들여다 보다가 얘하고 눈이 마주쳤나 봐요. 그니까 그집 아들이 매일 들여다본다 이렇게 막 해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기 위층에서 소리 난다고 하는 거는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그 아파트에서 이제 그 아주 위층의 아저씨가 좀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지신 분인데 좀 성질이 조금 괴팍했나 봐요. 가끔 무슨 이렇게 뭐 의자인가 뭐를 이렇게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할 때 옛날에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 아저씨가 또저 아줌마 죽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가지고 지가 왜그 소리 듣고 제가 쫓아 올라갔어요. 가지고 저는 이제 애가 머리를 쓴 거죠. 배를 눌러가지고 이제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아 이제 왜 그러냐고 나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혹시 꼬맹이들이 뛰어다니나요? 그냥 그랬나 봐요. 아니라고 그런 일 없다고. 그래서 문을 닫더래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조금 아저씨가 이렇게 재혼을 해가지고 먼저 본부인 자식이 둘이 있는데 본부인 자식이 좀 와서 가끔 시끄럽게 하는가 봐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소리가 또 들리고 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럴 때 이거 또 웬일인가? 저 아저씨 성격은 괴팍한데 이거 또 무슨 일 난리 안 나는가? 지가 이제 중간 역할을 해서 싸움을 이제 멎게 해주려고 그랬나 봐요. 이렇게 됐네요. 두려움이 있어서. 예. 그래서 또 올라가가지고, 뭐, 또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꼬맹이들 또 왔어요. 또, 그래도 그 아직 아줌마. 따님이 마음씨가 참 좋은 거죠. 남의 집에도 누가 그래 그 윗집 아주머님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자기 딴아는 또 그러고 윗집의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끔 자기 딴아는 웃으면서, 그렇게 개입을 한 거네요. 그렇게 말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유, 좀, 그 집에서 한번 왔다가 또 와서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가씨, 아유, 왜 그렇게 우리 집 때문에 걱정을 해요? 아유, 상관하지 말아요.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랬네요. 그래가지고, 예, 좀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나. 뭐, 좀,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저렇게, 좀 엉뚱한 소리 하니까 좀 속상하고 하니까 그렇죠. 저 사람들이, 예, 좀, 우리를 괴롭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이사 왔는데, 그 집이 따로 왔다는 거예요. 딸이 이사 와서 위에서 쿵쿵거린다고 시끄럽게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 보자. 올라가서 그 집인가 아닌가 가서 얼굴 보자. 그건 또안 해요. 그리고 또 엄마가 혼자 가서 올라가서 그 집을 시끄럽게 조용하게 해달라고 하면 될 텐데 엄마는 왜 그렇게 못하냐? 그리고 옆집이 나를 시끄럽게 해서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가서 나무라지 않느냐 막 그랬네요. 이러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곤란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리로 그래서 지금 이사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여기로 이사한 지는 10년 됐어요. 그랬네. 근데 이제 이번에 집은 이제 빌라의 4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런 말을, 거기 이제 바로 위는 옥상이니까 아무도 안 사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런 말은 좀 덜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좀 교수님 문제가 하나 뭐냐면, 얘가 지가 이제 심심하고 친구도 없고 외로우니까 핸드폰에 들어가서 뭐 채팅을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채팅하는 사람이 남자였는데, 얘는 뭐 그냥 뭐그 자질구레한 뭐 여자들 뭐 남자 여자 관계 뭐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하고, 이게 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저는 참 노력을 얘는 좀 하는 애예요, 성격이. 그래서 이제 뭐 좌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우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서로 좋은 의견을 해서 사회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이게 딴 사람들이 얘를 보고 좀 형이상학적인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어요, 확실히 있기는. 근데 이제 저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준비물 안 해오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싫으니까, 응? 지가 준비를 몇 사람한테 해다 주면 다 수업도 할수 있고, 다 공부도 할수 있고, 선생님한테 혼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이제 사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있어서 그건 고맙고, 그리고 지가 알바해서 이한 11개월을 알바를 했는데, 저는 그걸 제가 엄마로서 그 월급 받은 거 어쨌니 물어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부 찍힌 게막그 이제 테레비에서 뭐 어려운 그 있잖아요, 뭐 유니세프 같은 거또뭐 어려운 그 되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기 그 후원금 그런 데다 주고, 뭐 북한 돕기 막 이런 거 하고, 또그 기독교 방송에 또 후원금 해달라고 하면 거기다 보내고, 한 푼도 안 갖고 있더라고. 그랬네요. 예. 막 정기적으로 막, 어떤 교회에다가는 10만 원, 뭐 어디다는 몽땅 40만 원, 막, 아우, 그리고 막 어떤 지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다가 한꺼번에 50만 원도 보내고, 매달 또 아이고. 10만 원도 보내고, 아우, 참. 사실 엄마도 굉장히 저도 어려울 때가 많았거든요. 걔로 인해서 낭비한, 경제적으로 낭비한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집에는 하나도 안 보여주고 그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건 좋은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남학생 걔하고도 이제 이렇게 사회 정의를 얘기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좀 삐뚤게 엉뚱한 소리 하는 애가 있대요. 근데 그 남자애가 얘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얘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얘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막 얘를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나는 결혼에 생각 없다, 나는 결혼 안 한다 그랬더니, 사실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는 건 아니죠. 얘도 저 정상적인 남자 여자 그 저기를 저기 저도 지내고 싶고 하죠. 저도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아서 키우고 싶은데 그런 거 못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은가 봐요. 그건 있는데, 그 남자애가 얼굴도 모르는 애가 뭐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한다, 어막 그랬더니 자꾸만 좀 거기서 귀찮게 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얘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차가 하나 지나가면, 엄마 저 차가 걔 차요, 나를 따로 다닌대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또 아유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왜 미리 말안 했어? 그럼 엄마가 걔를, 차를 막아서라도 걔를 붙들어서 또 하지 말라고 할 건데 왜 미리 말안 했어? 지나간 다음에 꼭 얘기를 해요. 됐네요. 한참 그러고 또 그러더니 뭐 일본 사람이 저를 또 자꾸 쫓아다닌대요. 일본 사람이 저를 뭐 잡아가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이 쫙 깔렸대요, 곳곳에. 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후로는
그런 이야기를 예. 고쳐줄라 하지 마시고, 예. 그런 게다 이제 망상이거든요. 제가 네. 볼 때. 그런데 그거 고쳐줄라 하지 마시고, 잘 이야기 들어주셔요. 아, 예. 그러나 하고, 그냥 애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 드라마, 테레비 연속극 봤던 이야기 하는 거다 생각하고 들어주시고, 애들 소꿉장난 하는 이야기다 생각하고 들어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점점 차차차차 없어져 가요. 그런데 그거를 고쳐주려고 네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게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 말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고쳐주려면 그게 점점 심해져요. 고쳐주려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지 나름대로 지 안에 어떤 욕구가 있어서 그 표현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지 안에 남자 사귀고 싶은 욕구, 결혼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남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일본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등등하는 건지 안에 어떤 불안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옳다 그르다 없이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잘 들어주다 보면 지가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 또는 이런 걸 나는 봐라 이렇게 지 불안도 지 속마음을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그지 속마음이 표현이 돼서 집에 이제 부모님이라든지가 그걸 이해해주고, 그래, 니도 결혼할 때가 됐지, 등등. 그래, 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참 좋지라든지, 또는 그래서 니가 싫었구나. 이렇게 자꾸 지 마음을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지가 차차 그 마음이 풀려가거든요. 그럼 엉뚱한 소리를 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덜하게 하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 속에 있는 저거를 다 담고 지가 생활하려고 그러면 지 속이 얼마나 갑갑하겠노. 그래서 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내가 들어주자. 우리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 소화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계속 애들이 막 트림을 하고 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생각이 소화가 안 되고 감정이 소화가 안 되고 막이내 욕구와 충동이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뭐 그때부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구토하고 설사하듯이. 그럼 이게 소화가 안 되면 밖으로 다 끄집어내야죠. 밖으로 다 끄집어내고 나면 속이 시원할 텐데, 밖으로 이걸 못 끄집어내게 하면, 못 끄집어내게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자꾸 쥐어박아 버리면 지 속에서 이거를 차라리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해질 텐데, 구토를 하려면 구토가 나오는 애를 구토를 못하게 막으면, 그렇죠. 이게 안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저게 지가 지금 속에 소화 안 되는 거를, 소화가 안 돼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근데 그 생각 정리 안 되는 걸 부모님이 대신 정리해 주려면 안 돼요. 생각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실컷 해봐라. 아, 그랬구나. 니는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니는 저 차가 계속 니를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었구나.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서 어떡하지? 저 차가 안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렇게 자꾸 지 의견을 자꾸 물어봐 줘야지 돼요. 자꾸 물어봐 줘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남자의 90%는 전부 다 범죄자로 생각을 해요. 남자들이 무서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나 네 생각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해서, 그렇구나, 남자들이 그래 무섭구나, 남자들이 그래 무서우면 세상의 절반이 남자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수 있겠노? 네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자꾸 지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고 지한테 지 의견을 자꾸 이야기하라면 돼요. 그러면 때때로는 신통한 의견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하고 오래오래 나가시면 돼요. 참 감사해요. 근데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남자애 쫓아다니는 건 없어졌고 말안 하고 일본인 얘기도 안 하는데 또 이제 남자 둘이 또그 안에서 집에서 또 맨날 누워 있다가 보니까 또 이제 채팅을 했나 봐요.
지금도 또 오늘도 임호하고 또 임호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자들 둘이 또 그렇게 자꾸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만나자고 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모가 저는 그랬어요. 너 서울 가면 서울 가서 또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끊어. 끊으라고 그랬지. 이제는 끊어. 막 저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지금도 그러니까 이모한테 또 그런데요. 걔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어떡하냐고.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네 마음은 어떠니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네. 끊으라고 하시면 안 되고 네가 하고 끊으라고 안 싶은 대로 되죠. 해라 이렇게 돼야 되죠. 끊으라고 한다 예.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따님은 이렇잖아요. 남자한테 관심은 있는데 예. 관심은 있단 말이에요. 남자를 사귀고 싶고 예. 관심이 있으니까 채팅을 하는 거라고요. 예. 그런데 채팅을 했더니 남자들이 채팅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내가 다가갈 때까지 지는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의 준비가 돼서 내가 만나자라고 해서 만날 것 같으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채팅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직 만날 마음의 준비는 안 됐는데 상대방은 자꾸 만나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겁이 더럭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기본적으로 남자한테 관심은 있는데 겁은 나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채팅하고 싶으면 채팅하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나는 아직까지 남자를 만날 준비가 안 되는데 상대방이 자꾸 만나자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그러면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좀 천천히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이래라 저래라라고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 말을 잘 들어주고 아이고 남자가 만나자 하니까 네가 부담스럽구나 또는 남자가 만나자 하니까 부담스럽구나 하고 지 마음을 읽어줘야 되죠. 아니면 지 보고 남자가 만나자고 하니까 네 마음이 어떤데 하면 지가 뭐 무섭다라든지 부담스럽다든지 무슨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지가 해결책을 찾아낼 때까지 나는 끈기 있게 옆에서 기다려줘야 되죠. 계속해서 제 의견을 물어봐주고, 그래, 네 생각은 어떠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 다음에 엄마 생각, 이모 생각을 물으면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죠. 만나고 싶으면 만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더럭 만나려고 하면은, 뭐, 엄마 입장에서 겁은 날것 같다라든지, 하여튼, 엄마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으면 엄마 생각을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죠. 그러면서도 항상 네 문제니까 판단은 네가 해라 이렇게 돼야 되죠. 예. 저는 그래서, 그러면 엄마하고 같이 만날까?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좋은 전략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나이가 48인데 남자를 만났는데 엄마가 같이 만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해결책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지 보고 해결책을 내라 해야 돼요. 지가 만약에 엄마하고 같이 만날까 지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면 그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 그렇게 엄마하고 같이 나가면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것 같노 네 생각을 이야기 이렇게 계속 말을 이어가야죠. 그러다 보면 지가 아유 같이 나가는 건 아무래도 이상할 것 같아. 상대방 남자가 나를 아주 뭐 어린애도 아닌데 왜 엄마하고 같이 나오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면은 아, 또그 말도 듣고 보니 그러네. 이렇게 항상 지 말을 잘 따라가줘야 되죠.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부모님들이 어디서 실패하느냐면 부모님들이 대신 결정해주고 부모님이 대신 자꾸 대신 판단해주고 부모님이 해결해 주려 하거든요. 그러면 병 처음부터 막 모든 걸다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끈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인내력이 필요하고 계속 기다려줘야 되죠. 지가 판단을 못해서 지가 의사결정을 못해서 계속 엄마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줘라고 하더라도 끈기 있게 그래 그런데 엄마가 알려주기보다는 네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이 어느 쪽인지 네가 스스로 잘 한번 생각해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엄마는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래서 자꾸 제 뜻을 물어봐주고 그렇게 해야지 되죠.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제 뜻을 물어봐주고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는 게 점점 익숙해져 가죠.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이제 교수님, 저기, 이제 처음 얘가 이런 상태가 이제 아빠한테 충격받고 했을 때, 이때 참,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무슨 심리 상담을 먼저 하는 게 옳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까도 상담 초반부에 그때 사이코드라마 하시는 정신과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께서 병원에 입원시켜라. 열흘만 입원시키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입원을 못 시켜서 한이 된다. 참 아쉽다. 그때 뭐 물론 그때로 돌아가서 한 입원시키는 대로 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이 뭐 나았을 거다. 이런 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이 병이 뭐 쉽게 뭐 열흘 입원시킨다, 한달 입원시킨다, 1년 입원시킨다. 그래서 나을 병인 것 같으면 이게 그렇게 근데 수월하지 않아요. 한 가지 그렇게 단순하게, 단순한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말씀하셔야 돼요. 때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한두 달, 석달 입원하고 좋아져가지고 사회생활 다 하고 약도 안 먹고 잘하는 사람도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인데, 얼른 드는 생각이 한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A 병이 그만큼 가벼웠기 때문에. 가벼운 병은 만 두세 달만 입원하고 나면 그 다음에 괜찮잖아요. 그 A 병이 그만큼 가벼웠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단지 두세 달 입원한 것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동시에 잘 기울였을 수도 있죠. 우리가 자세히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그 집은 뭐 계속 심리 상담을 했다든지 부모님이 교육을 받으러 죽으라고 쫓아다녔다든지 지 좋다는 거 뭐든지 다 해주려고 애를 썼다든지 뭐가 뭐집 이사가자 해가지고 애들 소음 난다 이사가자 해서 뭐몇 번도 네 번도 다섯 번도 여섯 번도 이사를 다니는 집도 있고 그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게다 동시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니까 좋아지는 거지 단지 두세 달 입원시켰더니 이 병이 낫더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님께서 그때 입원을 시켰으면 어땠을까? 그 마음이 당연히 드실 수 있죠. 근데 그때 그리고 이제, 입원을 시켰다 해서 그 하나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또 그때 심리 상담을 시키면 좋았지 않았을까? 아, 당연히 도움이 됐겠지만, 그때 뭐 심리 상담을 시켰는데 그것도 상담 받다가 중간에 또 지가 마음 바뀌었다 해서 말았을지 어땠을지 알수 없으니까, 그것만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그 무렵으로 간다면, 그 무렵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달리 했으면 좋았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죠. 당연히 달리, 지금하고는, 당연히 그 무렵으로 돌아간다면 어머님께서 이전에 했던 거하고 당연히 달리 했겠죠. 어머님께서 어떻게 달리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머니께서 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 생각에. 지금도 저는 사실 답을 못 내겠어요. 답을 못 내겠어요. 하나는 당장 남편 문제죠. 남편 문제죠. 가정이 너무. 애가 그렇게 아빠한테, 아빠 우리 좀 대화 좀 하자라고 하는데 아빠가 갔다가 끝끝내 대화를 안 했다면서요. 그러고 그런 그래서 애가 그 집이 또 그다음에 그 집이 윗집이 소음이 난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데도 그걸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하느냐고 그냥 그 무시하고 묵살했잖아요. 지가 또 그렇게 기숙사 있는 학교만 보내달라 어디를 나를 제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지가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다 묵살하고 무시해 버렸잖아요. 지금 그랬어요. 돌아간다면. 지가 하자는 대로 해줬어야 되죠. 지가 기숙사 있는 학교 보내달라 했으면 기숙사 있는 학교 보내줬어야 되고, 제발 내를 서울에 방 얻어서 좀 살게 해달라 했으면 서울에 방 얻어 살게 해줬어야 되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남편, 아빠, 나 아빠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면 아빠를 집에서 쫓아내든, 아니면 지를 집에서 나가도 된다고 보내주든, 아빠하고 지를 분리를 시켜줬어야 되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지는 아빠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고 아빠한테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면
남편하고 이혼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라도 당신이 애한테 사과 안 하면 난 당신하고 못 산다. 당신은 아빠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아빠가 딸한테 사과를 하게 만들었어야 되고. 등등, 일단 하나는 남편과의 그 문제를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했으면 안 됐죠. 또 하나, 주거지. 지 주거지 문제를 그렇게 힘들다는데 계속 집에서 살으라고 왜 집에 데리고 계셨는지. 지 빨리빨리 집에서 내보내서. 그러니까 서울 이모 집을 보내든, 지를 방을 따로 얻어주든, 아니면 우리가 정신과에 다니는 애들은 입소시설, 주거시설, 이런 데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살수 있는 집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로 내보내서 살게 하던, 뭔가, 지가 좀 마음 편안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었어야 됐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다니는 문제도 입원을 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지가 좋아하고 믿고 따를 만한 주치의 선생님, 의사 선생님을, 예. 믿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끔, 병원을 10군데를 바꿔가면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가 난이 선생님이 좋아. 난이 선생님한테 다니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이러는 선생님을 만나러 다니는 노력을 했어야 되고, 상담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람하고 상담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라고 지가 믿고 따르는 상담자를 만나게 하는 조치를 했었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어머니께서도 그때부터 제가 병이 나면은 어디에, 서울이 아니라 뭐 어디든지, 전국 어디든지 배울 수 있는 데만 있으면 배우러 공부하러 쫓아다녔어야 되고, 부모님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저하고 상담하듯이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셨어야 되고, 관리할 수 있는 게꽤 많이 있었겠죠. 본인이 이제 병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첫째 제일 힘들었고,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만 만나면 이건 다 해결된다. 그리고는 종일 붙잡고 있는 게 성경책 붙잡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런 모임에 나가는 것이 못 가게 하고 싫어하고, 나는 약 먹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왜 약을 먹고 내가 왜 병원에 입원해야 되냐. 막 그러고, 이제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가해자가 약 먹고 가해자가 입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 신앙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경책만 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당사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신앙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해서 교회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맞아요. 부모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신과 병원 왜 그렇게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과병이라든지 내과에 뭐 무슨 암 걸렸다라든지 교회가 물론 도움이 되죠. 어떤 병이든지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현대의학이라든지에 도움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일체 갈 필요 없다. 무조건 하고 뭐 교회만 다니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럴 것 같으면 병원 다 없애야죠. 온 세상에 교회만 있으면 되고 병원 뭐 하러 있어요. 병원 다 없애야죠. 근데 병원을, 그러니까 병치료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지가 병이 나으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도와주실 수 있는 거지. 지는 병이 그렇죠. 낫기 위한 노력을, 이 약도, 정신과 약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약인데, 약 먹으라고 다 만들어줘도 약안 먹고, 맞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줄 길이 없잖아요. 지금 말해. 이런저런 좋은 방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 너희들이 사용해서 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라라고 방법을 다 만들어주시고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켜줘도 그거를 본인이 사용을 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길이 없죠. 그래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에서 잘 인도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이런 좋은 거 활용할 수 있는 거다 활용해라.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심리 상담도 받고 또 어떤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 마음껏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보내주실 거고 정말 좋은 목회자는 그렇게 보내주실 거고
그런데 예. 다른 거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믿어라. 딴데 다닐 필요 예. 없다. 병원도 갈 필요 없다. 교회만 알아. 할것 같으면 그건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신앙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만 의지해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답답한 일이고, 신앙은 도움이 되죠.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근데 다른 병원도 다니고 다른 노력을 하면서 플러스에서 독실한 신앙이 있어서 참 교회 가고 찬양하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하면은 그다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리고 그 세월을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셨대. 그렇게 세월을 다 보냈던 30년 세월을 그렇게 어머님만이 아니라 어머님하고 따님만이 아니라 상당수 우리 가족과 당사자들이 그렇게 30년 세월을, 20년, 30년 세월을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그얘 안에는 그 분노가 또 있어가지고요. 당연히 분노가 그 있죠. 네. 분노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참 힘들었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머니께서도 쭉 이야기하시지만 지금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의 가짓수도 많고, 지 안에 분노도, 지 안, 당연히 분노가 있죠. 왜 없겠어요? 세상살이가 지가 원하는 대로 지 뜻대로 안 됐는데, 그 재능이 많고, 많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을 되돌아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남 위하는 마음도 있고, 그랬으면 그거를 뜻을 펼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이후에 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잡고 자기 뜻을 펼치고 살수 있었는데 그 뜻을 못 펼치고 좌절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괴롭고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끊임없이 이렇게 저렇게 무시당하고 묵살당했고 등등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지난 세월이 다 가버렸으니 이게 어머님한테도 한이 많이 되겠지만, 지한테도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맞아요. 당연히 화가 나겠죠. 이게 심지어는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요. 맞아. 신앙,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한테 화가 나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죠. 온 식구들, 맞아. 가족들한테 다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나. 화가 나는 화가 왜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화를 내면 저래서는 안 돼가 아니고 저럴 수밖에 없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저 화를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저 화를 어떻게 하면 그 화를 안고 살아가려 하면 지도 힘들잖아요. 아, 풀어줘야지 되죠. 그리고 또그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엄청 그렇죠. 예민해가지고 자기가 밖에 그참그 복지관에서 하는 일 지금까지 꾸준히 잘하고는 있어요. 지금까지 한 2주 거의 한달다 돼가나 잘 예, 됐네요. 좀 하는데 나갔다 들어오면 기분이 나쁘다고 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 이모하고 오빠하고 지 흉을 봤을 것 같다 그런데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가 있을 때도 문을 잠궈놓고 방에 들어가서 잘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빠하고 그냥 뭐 다른 얘기 했거든요. 테리보다 뭐 다른 얘기 했는데 왜지 얘기하느냐고 또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런 거 보면 엄청난 피해망상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자신만만하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주변 사람들 눈치가 안 보이는데 내가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많고 이러면 계속 신경이 쓰이고 눈치가 보이잖아요. 예.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흉보진 않을까? 내가 가족들한테 당당하지 못하니까 혹시라도 가족들이 내 흉을 보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도 번듯하고 돈도 잘 벌고 해서 내 가족들한테 돈을 막 팍팍 쓰고 뭐 가족들 여행도 시켜주고 할것 같으면 내가 가족들 눈치가 왜 보이겠어요? 가족들이 내 욕을 한다는 생각이 왜 들겠어요? 근데 맨날 가족들한테 돈다 쓰고 이래저래 하고 하니까 별볼일 없는 위치, 가족 안에서.
할볼일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 눈치가 계속 보이죠. 내가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고. 눈치가 보이니까 엄마하고 오빠하고 표정이 조금만 안 좋아도 내한테 기분이 나빠서 저러나 싶고.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다 따님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거를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게 왜 저럴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당연하다. 저런 말 하는 게 당연하다. 지 마음에 다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오빠하고 엄마가 왜네 흉을 봐? 그렇지 않나라고 그 이야기만 하고 딱 멈추면 안 돼요. 아, 그 이야기만 하고 멈추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근데 니는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네 생각을 좀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줄래 해서 항상 지가 지 표현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셔야지 돼요. 엉뚱한 소리를 할 때에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를 한번더 물어봐 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 혹시 엄마 표정이 안 좋았니? 오빠 표정이 안 좋았니? 어떤 것 때문에 네가 그게 마음에서 불편했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봐라, 들어볼게 하고 항상 지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출발 자체를 항상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 지난번 상담도 그렇고 오늘 상담도 그런데 이제 3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이때까지 뭐가 발전된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마치 시작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생겼다. 어머님 말씀에 희망이 생겼다. 근데 오늘 상담을 또 청하신 이유는 구체적으로 근데 희망은 그래 뭐가 앞으로 잘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기대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쭉 상담해드린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잘 하거든요.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그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데에서 시작하라 하지 말고, 그가 있는 데에서 시작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지 말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비유해서 제가 그렇게 비유하는데, 얘가 애가 첩첩산 중에 어느 골짜기에서, 어느 동굴 속에 갇혀서, 그 동굴에서 못 나오고 계속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만 들리는데, 그러니까, 근데 흔히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이리로 와라. 내가 있는 데로 와라. 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엄마처럼 생각해라. 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내가 있는 대로 와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가 있는 대로 올 길을 모르는데 지는 그 동굴에 갇혀서 뱅뱅 돌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가 있는 데 찾아가야 되겠다. 지가 있는 데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지가 첩첩산 중 어느 동굴 속에 갇혀서 동굴에서 못 나오고 뱅뱅거리고 있다면 너 거기 어디냐? 그러면 저거 거기 어디냐? 그래서 계속 지가 있는 데를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가 있는 데를 찾아 들어가서 지를 찾아서 거기에서 데리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를 찾으러 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애를 찾으러 가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 지 말을 끊임없이 들어보는 게 그게 지를 찾는 거죠. 지가 저게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저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저게 지금 무슨 소린가? 자꾸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다가 보면은, 그래서 이 말을 했구나. 지 입장에서 이게 이렇구나. 하고 내가 이해가 될 때. 내 입에서 아라고, 이제 알겠다.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지. 아까 남자 왜 자꾸 일본 사람이 지를 따라다닌다고 하는지, 남자가 어떻다 하는지, 뭐가 어떻다, 왜 저렇게 세탁기에다 옷을 집어넣는지, 내 이제 알았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아하, 알았다가 되면 되고. 아하, 알았다가 되더라도 해결책은 끊임없이 얘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니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노? 그렇게. 그래서, 지가 있는 데에서 시작해라. 당사자가 있는 데에서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후회가 되는 게 많으시겠지만, 시점을 되돌려서 달리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뭐가 진짜로 달라질 거냐, 그건 알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 입원을 시켰더라면, 그때 당시에 심리 상담을 받았더라면, 그게 뭐 일시적으로 좋을 수는 있었지만, 이래저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모든, 뭘 어떻게 했더라도 관계없이 지금의 상황이 됐을 수 있어요. 그건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는 되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고, 달리했다라고 해서 지금하고 꼭 달라졌을 거라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보다. 그 사이에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아무 노력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어머님 나름대로는 따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했었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크게 어떤 큰 효과를 못 봤던 것뿐이고, 그런 거죠. 그래도 다행히 어떤 면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서울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서울에 올라가서 또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복지관에 아르바이트라도 시작을 했고, 이래 된 것만 해도 어떤 면에서 다행이고, 그 세월을 어떻게든 견디고 살아온 것 자체로 충분하다. 할 만큼 우리가 뭐 헛된 노력을 했던 건 아니다. 그렇게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나간 세월은 다 지나간 세월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제부터 시작해서 좀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그리고 지하고 내하고 좀더 사이좋게 웃으면서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는 이제 어머니께서 방법을 배우셔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들을 배우셔야 된다고요. 새로운 방법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지 이야기를 자꾸 들어줘라 하는 것도, 하여튼 그래서 새로운 방법들을 이제 자꾸 배우셔야지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하나는 제 교육을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제 유튜브를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상담할 때도 제줌 수업, 그리고 줌 모임 이거 말씀하셨죠. 등록하십시오 했는데, 등록하셨던가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나요? 줌 수업 날짜가 조금 날짜가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토요일 줌 수업은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줌 수업은 토요일에 2시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줌 모임은 일요일 오후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하는 거고, 줌 1시 반에서 3시 반 3시 반까지. 하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둘 중에 하나만 들으셔도 되고, 둘 다를 들으셔도 되는데, 가격은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들으셔도 가격은 한 달에 20만 원. 둘 다를 들으셔도 한 달에 20만 원.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들을 수 있는, 토요일은 시간이 안 되고 일요일만 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이런 본인의 이야기도 의논해 주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 의논하는 거를 잘 들어보면 거기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제가 강의가 위주고, 일요일은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각자가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그거에 제가 답변하고 이렇게 해요. 토요일 일요일 수업 날은 집단이라고 그랬죠? 일단, 네. 집단. 가족분들이 한 20분 이상 들어오셔요.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들으면은 남의 가정 이야기지만 내한테 도움이 엄청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어머님께서 하나는, 저를 따라서 제가 하고 있는 이 교육과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시는 거. 어머님부터 따님을 들으라 듣지 마라 그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어머님부터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어머님께서 한 3년을 작심하고 3년 예. 내가 한 3년을 내가 뭐 미친 듯이 내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일단은 제 수업 제가 하라는 거제 수업을 일단 따라 들으시고 오늘 제가 권했던 거는 제 수업하고 아까 제가 중간에 잡초 인생이라고 하는 제가 쓴책 시중 서점에서는 안 팔지만 재은 심리 상담센터에 전화하면은 사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잡초 인생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예. 알고 지내던 당사자들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그냥 이야기식으로 수필집 식으로 쓴 책이에요. 읽어보면 내용이 엄청 쉽게 되어 있지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이 잡초 인생이라는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특히나 그런 따님 살림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세탁기 돌리는 거 가르치는 거를 그거 읽어보시고 계획을 잘 잡아서 언니분하고 의논하셔서 지가 혼자 다 세탁기에 빨래를 단지 넣어 놓는 게 아니라 지가 빨래해서 스스로 그거 다 널고 개고 탁탁 집어넣고 지가 하도록 한번 해보자. 목표를 고래 잡으셔요. 언니분하고 의논하셔서. 그래서 잡초 인생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언니분한테도 그책 읽어보라고 권해주시고 거기 쓰인 방법을 힌트로 삼아서 한번 방법을 잘 한번 궁리를 해보셔요. 올해 저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두 가지 줌 수업, 줌 모임이고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잡초 인생이라는 책을 사서 보십시오.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모임에, 어느 모임이라도 모임에 반드시 한 군데는 가입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셔서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모임이 있으면 소개받아서 나가시면 되는데 모임이 좋은 모임이 없으면 서울에까지라도 모임을 가셔야지 돼요.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정기적으로 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자꾸 모임에 참석하고 이런저런 행사에 참석하고 해야 안목이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해요. 눈이 보는 눈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족들 교육이나 모임이나 어디든지 한 군데는 소속이 돼서 다니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가 좋을까 하는 거를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다음에 제가 하는 그줌 수업, 줌 모임에 들어와서 본인이 내가 어디 사는 사람인데 이쪽 지역에 좋은 모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사람들이 소개해 주거든요. 아니면 내가 참석하기에 좋은 모임, 각자들 어떤 모임에 나가고 있느냐면 각자들은 나는 어디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서 좋은 모임을 하나 선택해서 다니기 시작하셔요. 제가 예 그렇게 예예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나가더니 아이가 취업을 하고 하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예예 아이가 취업이 돼서 잘 다니면 부모가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안 되죠. 그걸로 끝난 게 예.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잘 지내는 때도 있고 또 무너지는 때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잘 나간다고 지금 취업되었다 또는 지금 결혼했다 지금 뭐 했다고 이제 병다 나았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취업했어도 또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뭐하고 하면 또다시 없던 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다시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못 다니겠다고 사표 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취업이 됐다고만 끝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병을 완치시킨다, 깨끗하게 낫게 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안 돼요. 이 병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닌 채로. 다만 삶의 방해가 덜할 정도로. 그러니까 병이 있어도 무슨 큰 상관이 있느냐는 거지. 내 나름대로 직장 다닐 거 직장 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집에 식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인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체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걸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답이 아주 자명하거든요. 신체적으로도
몸이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다들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은 병원에 다니면서 고혈압 약도 먹고 무슨 약도 먹고 뭐도 치료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친구 관계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몸이 온전하지 않은데 몸에 병이 있어서 병원에 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뭐도 하고 뭐도 한데 내가 몸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이래가지고 되건 이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몸이 온전하지 못한 것 자체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지 않은 것 자체가 당연한 거지. 몸이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맞잖아요. 당연히 몸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저기 아픈 게 이게 당연한 거고. 몸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저기 아프지만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잘 관리해 가면서. 몸 아프다고 완전히 세상 등지지 않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것 좀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정신적으로도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도 다 보면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문제를 지닌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치를 생각하지 마라. 완치를 생각한다는 건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한 몸이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건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건강이라는 건 없다. 정신적으로도 완벽한 건강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 당연해.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뭐? 내가 직장 다니면 되고, 친구들 잘 만나서 같이 잘 어울리면 되고, 집안 식구들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거지.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코앞에만 생각하자면 오늘 언니하고 통화하면서 언니가 이제 얘못 데리고 있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언니는 그런 말을 차마 못하죠. 동생 생각해서. 근데 제가 미안해서 얘를 내려오라고 해야 되나? 그 걱정이 되셨네. 이제는 어머님께서 집에 데리고 사시면 안 돼요. 안될것 같아요. 집에 데리고 저 사셔서 답이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지가 서울에 올라갔으니 언니분이 힘드니까 어머님은 언니분을 마음을 잘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언니분도 참 힘들다 소리를 안 하시는 분인데 전화를 해서 얘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땐 언니분도 이 이야기를 어디다 또딴 데다가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야기하면 그거 괜히 흉보는 게 되고, 이야기한다고 뾰족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생분한테 전화해서 한편으로는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거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또,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방법을 같이 의논해 보자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언니분 전화가 올때그 언니분 전화 오는 것도 동생분 입장에서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언니가 힘든 게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안 힘들 수 없잖아요. 힘드니까 또 힘들다고 그 이야기를 동생한테 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최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힘든 마음을 잘 위로해주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언니하고 같이 잘 의논을 해주고. 그래서 지금 같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받아봤더니 요래요래하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제 다음에 이제 이게 오늘 이 상담했는 거를 제가 올리게 되면 그거 언니한테 보라고 보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의논하면서 해나가시면 되죠.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 언니가 만약에 못 보겠다. 데리고 내려가라. 나는 못 보겠다라고. 언니도 두손두발다들수 있죠. 그렇죠. 못 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돼요. 미리부터 땡길 필요는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고민해야 될게 것도 지금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제 애들 몸도 많아. 보면은 그러니까 몸도.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자라고 그냥 미뤄놓고. 지금은 지금 할수 있는 거를 하자. 제가 볼때 그게 좋은 전략이에요. 그때 가면 또
언니가 두손두발다 들어서 나못 데리고 있겠다 하면은 그때가 또다 방법이 나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교수님, 아까 제가 한 가지 잊어버렸는데, 그 같아요. 환후는 어떻게 한다 환후. 그랬죠? 환후? 아까 그 옷, 냄새 난다고 한 거. 그것도 환, 당연하다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셔야 되죠. 일단 당연히 하여튼 받아들여야 이게 이렇거든요. 크게 보자면 좋아지는 게 하나는 약물치료, 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심리 상담 안 받으면 할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좋아지는 게 항상 자기 노출이거든요. 자기 표현을 하게 해줘야 돼요. 자기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난다는 것도 자세하게 자기가 표현을 할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난다 할때 마찬가지죠. 항상 기본적으로 자꾸 내 코에 냄새가 안 나니까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니도 마찬가지로 언니 분 코에 냄새가 안 나니까 무슨 냄새가 난다 하느냐. 방금 빨았는, 어제 빨았는 빨래인데 왜 냄새가 난다는. 아니, 어제 빨았는 빨래도 냄새 날수 있어요. 우리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자. 이제 언니가 이제 속상해서 막 뭐라 이제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또 대들고 하니까 또 미쳤니? 그랬나 봐요. 그냥 그 말했다고 막아뭐 난리가 났어. 악을 쓰고 뭐 난리가 났어 막. 그러네요. 그러니까 언니분도 자 이제 이게 이래요. 어머니께서 그저저저 저, 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제줌 수업 줌 모임에 어머니께서 한 달에 20만 원 내고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언니분도 들으셔도 돼요. 같이 20만 원으로 다온 가족이 다 들을 수 있게 제가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말씀하셨어요. 보고 내가 요거 등록했으니 언니 매주 토요일 날에 11시부터 1시까지는 교육을 듣고 일요일에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는 요 집단에 들어 상담 들어와서 이것도 듣고 해라. 그러고 언니 보고 그때 이걸 의논을 하라 하셔요. 의논을 하라 하셔요. 그리고 언니분도 만약에 언니분이 이렇게 공개 상담에 하실 수 있으면 언니 보고 공개 상담 신청해서 언니도 공개 상담 한번 해봐라. 내가 진료를 저래 데리고 있는데 아가 이래서 내가 이런 게 감당하기 힘들다. 그럼 의논해봐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니분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이건 진짜 언니분이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니까 언니분이 지금 아를 데리고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누가 데리고 있겠어요, 이거를.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언니분이 힘들어서 힘들다라고 하소연하면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동생한테밖에 하소연할 데가 있어요. 하소연하면 그 어머님께서 잘 받아주셔야 되죠. 언니가 그래, 언니 많이 힘들지라고 쭉쭉 받아주고 같이 의논해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 근데 그이 이런 거 환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는데 이거 하여튼 지 이야기 언니한테도 이야기 잘 들어주라 하더라. 냄새 날수 있다 하더라 라고 하셔요. 그래서 잘 들어주고 방법을 지보고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더라 하시고. 네. 근데 또 교수님 이렇게까지 해도 예. 되나 모르겠네. 앞으로가 이제 문제란 말이야. 엄마도 나이가 많고 아빠도 나이 예. 많고 아빠야 뭐 있어야 소용도 없는 예. 것이라. 점점 뭐 약해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럼요. 앞으로가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제 앞으로의 그 문제들을 오늘 하루 상담에서 다 의논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지금 상담은 벌써 시작했는지 한 1시간 40분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것 같고요.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머니께서 교육을 들으시고 모임에 줌 수업, 줌 모임에 들어오십시오. 꾸준히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한테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 어느 가족 모임이든 간에 한 군데 가족 모임에는 반드시 소속이 되어서 매달 한 번씩, 최소한 매달 한 번씩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언니분 보고도, 뭐, 그래요. 언니분도 뭐, 제줌 수업, 들으실 수 있으면 들으시는 게 좋고, 또 가족들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시면 좋죠.
그것까지 의무로 하라는 건 아니고, 언니분도 이왕 진료를, 조카를 돌봐주는 거, 그래, 나도 갔다가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 텐데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동생분이 서울에 있는 어떤 모임에 갈 때, 언니분도 갈수 있으면 그래, 나도 그냥 같이 한번 가보지 하면 같이 다니시면 좋죠. 그러면 좋겠어요. 맞아. 그래, 이제 아유. 지금 이제 오늘 상담을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마치기 전에 꼭 또 하시고 싶으신 질문이나 뭐 있으면 말씀하세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어떤 거예요? 진짜. 오늘 의논하시려고 했던 거를 대강 그래도 의논을 하셨나요? 어떤가요? 네. 선생님이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뭐 방향 제시를 다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준 모임에 참석해라. 또 모임에 꾸준히 준모임 소개하셨고 또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대처하는 방법을 잘 해주셨어요. 이제 엄마도 참 많이 바뀌어야 된다. 엄마가 많이, 너무 부모가 무지하면 안 되겠다. 부모가 평생 자식을 위해서 또 부모가 참 많이 배워야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네, 참.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많이 뺏기는 거 아닌가 막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행복은 거기에 내 인생을 내가 찾는다는 것보다도 가족이 또 중요하고, 앞으로 가족이 바뀌어져야 행복도 있는 거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많이 부모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 너무 감사해요, 교수님. 그래, 이후로 만약에 저하고 또 이런 상담을 하실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어떤 그 주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신가요? 그때는요, 지금 현재로는 저는 상당히 만족하니까, 그때 또 지나 보면 또 뭐가 드러나는 게 있으려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좀 알까. 지금은 모든 걸 거의 다 제가 충분히 갈수 있는 걸 말씀해 주셨고, 이것만을 제가 많이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입으로도 또 지나면서 또 정말 상담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뭐가 내용이 생기면 그때는 또 상담 신청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니분도 많이 힘들어하고 하면 구체적으로 요럴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런 거잘 메모해 가지고 묻고 싶은 메모해서 공개 상담 신청하라고 언니, 언니분한테도 보내주시면 돼요. 네. 그래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상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너무 그러셔요. 편안하게 잘 지내셔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도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잘 지내셔요. 네.